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유익한 학과 정보를 함께 탐색해보는 시간 EBS 입시 핫라인 학과 선택 진행을 맡은 정유빈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새학기가 시작이 되었을 텐데요. 새로운 교실 또 새로운 친구들 틈에서 적응 잘하고 계신가요? 아마도 고3 친구들한테는 더욱더 긴장되는 한 해의 시작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점수를 올리기 위해서 앞만 보고 열심히 달리는 것보다는요, 입시 핫라인과 함께 자신에게 맞는 학과를 선택해서 진로를 좀 더 명확하게, 뚜렷하게 해놓으시면 목표를 향해서 달리는데도 좀 더 힘을 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럼 오늘도 역시 진학과 진로에 관한 궁금증 해결에 도움을 주실 윤윤구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윤윤구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윤윤구입니다.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는지 진짜 궁금합니다. 주변의 학생들 반응 너무 궁금합니다. 일단 동료 선생님들이 네. 되게 독특한 방송이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주셨고요. 선생님하고 한 화면에 잡히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아닙니다. 네. 그리고 학생들은 그냥 뭐 자동차학과, 오, 자동차학과, 뭐 산업보안학과,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면서 지나갔고요. 또 그런 학과에 가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생들도 대단히 많았습니다. 맞아요. 학생들의 다양한 개성만큼이나 다양한 학과가 있다 보니까 저희는 더 열심히 준비를 해서 정보를 제공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이 시간에 소개할 학과는 무엇인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소개할 학과는 바로 부동산 학과입니다. 선생님, 부동산 학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주실 수 있나요? 네, 부동산 학과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이라고 하는 개념을 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네. 부동산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동산이 아니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는 재산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토지와 건물처럼 움직이지 않는 재산에 대한 이 공부를 하는 것, 이게 부동산학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네요. 그렇게 풀어서 생각을 해보니까요, 부동산의 단어의 뜻이 뭔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면 부동산학에서는요, 어떤 것들을 배우는지 궁금해집니다. 저는 사실 공인중개사밖에 떠오르지 않는데요. 아무래도 부동산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공인중개사를 가장 많이 떠올리게 네. 됩니다. 근데 실제로는 토지나 건물과 관련돼서 부동산 공인중개사로 이렇게 함축시켜서 본다면 매우 좁은 영역으로 보는 거고요. 그쵸. 부동산학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부동산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 그리고 수익을 목적으로 해서 부동산을 개발하거나 투자하거나 관리하는 것. 네. 그것과 관련해서 뭐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등장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는 학문이다라고 생각하면 가장 쉬울 것 같고요. 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한다면 과밀화된 국토에서 발생하게 되는 뭐 여러 가지 주택과 토지나 토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 가고 그리고 보다 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학문을 공부하는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정말 쉬울 것 같습니다. 네. 부동산에 따른 이윤, 그리고 그와 관련된 문제점까지 정말 폭넓게 다루는 학문이었네요. 네. 공인중개사만 생각했던 점을 반성합니다. 네. 그러면 전국에는 어떤 부동산 학과들이 있는지 또 몇 개나 되는지 좀 궁금해집니다. 선생님. 부동산 학과는 워낙 다양한 형태들이 존재를 해요. 네. 그래서 실제로 가장 대표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 도시개발 부동산학과 그리고 네. 부동산 개발 투자학과 정도가 될 거고요. 조금 독특한 형태의 과로서는 부동산 경매 중개학과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부동산 경영학과나 부동산 경제학과 그리고 부동산 금융학과 같은 학과들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전문대학에서는 대략 한 36개 정도의 부동산학과 관련 학과들이 개설되어 있고요. 4년제 대학에서는 49개 정도가 개설되어 있고 대학원에 25개 정도가 개설되어 있어요. 그래서 네. 전국적으로 보면 대략 한 110개 정도의 부동산학과가 개설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다양한 부동산 학과들이 네. 있는데요. 이 다양한 부동산 학과들만큼이나 사회 전반에 걸쳐서 굉장히 중요한 보직들을 차지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그렇죠? 네. 그러면요, 선생님. 선생님 입시 상담하실 때에도 부동산 학과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학생들이 많이 있었나요? 부동산 학과는 그 고등학생들이 좀 접근하기가 조금 애매한 네, 부분들이 맞습니다. 있어서 왜냐하면 네. 이렇게 상담을 해서 이과 어때라고 이야기를 해도 그건 어른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네. 막 이런 이야기들을 좀 네, 많이 맞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입시 상담을 이렇게 진행한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네. 그러나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사회에서는 부동산 전문가에 대한 요구가 사회적인 수용이 네. 어마어마하게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요 근래에는 부동산 학과에 대한 어떤 관심도나 지원율이 경쟁률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부동산 학과에는 어떤 학생들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것들을 배우는지 또 졸업 후의 진로는 어떻게 되는지 많이 궁금하시죠? 부동산 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직접 만나서 그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학과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한 대학의 부동산 학과를 찾았습니다. 부동산 그러면 땅이 있을 거고요. 땅 위에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땅 위에 건물을 올리기 위해서는 정부 인허가도 받아야 되고요. 공사 중에 먼지라든지 소음에 대해서 주민들의 동의도 받아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돈이 필요하니까 금융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설계도 해야 되는 거고요. 시공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관리도 하기도 하고요. 팔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과 관련된 것들을 우리 부동산학과에서 가르치고 있고요. 보통 분들은 땅하고 건물을 위주로 생각하는데 우리는 거기에 사는 사람들의 행복, 만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원래 제일 문제가 개강 후 첫 수업 시간. 뭐 이런 것들 관리 이런 식의 것들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학생들의 열기가 대단한데요. 부동산 마케팅론을 배우는 중. 그게 정해지고 나면 그게 제품이 나서는. 뭐 좋은 정책을 개발하건 좋은 상품을 개발하건 소비자나 시장에 대한 영향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니까 그 과정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리 성공적인 정책을 만들지 못하겠죠. 그리고 성공적인 홍보랄까 이것도 불가능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마케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1인 가구 시장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이처럼 움직이지 않는 재산 부동산을 공부하는 데 있어 경영학은 필수라고 하는데요. 뭔가 우리가 개발사 부동산과 관련된 제 학문 분야이기 때문에 이 부동산의 건설, 개발, 그리고 거기에 대한 법적인 문제, 그리고 이것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금융, 마케팅 등 일반 경영학과랑 유사한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긴 합니다만 보다 부동산에 특화돼서 심화된 공부를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모든 중심이 부동산학과니까 부동산 위주로 돌아가잖아요. 마케팅을 해도 부동산 마케팅, 그리고 부동산 입지 선정, 부동산 경제론 이러다 보니까 조금 아예 관심이 없으면 우선 흥미를 자체를 아예 못 느낄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수업 시간. 강의실에 들어서니 이번에는 학생들이 직접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사실 직무에 대한 개념도 없었고 자신의 생각을 상대에게 잘 전달하는 것 또한 부동산학에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고 왔는데요. 취업을 한다라고 하면 뭐 취업하실 때 자기소개서 쓰셨고요. 가서 인터뷰를 했잖아요. 면접을. 결국 글을 쓰고 글이 통과됐을 때 말을 하는 것이 비즈니스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늘 발표를 시킵니다. 아, 이 회사가 내 꿈이라는 그런 느낌을 주게. 그렇다면 부동산학과는 어떤 분야에 관심 있는 학생에게 적합할까요? 대해서도 많이 듣게 되고 경제나 법 과목 같은 것도 같이 유기적으로 배우기 때문에 부동산뿐만 아니라 경제 과목이나 법 과목에도 관심이 많은 친구들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경제도 그렇고 아니면 법, 마케팅 이렇게 다 수학적인 부분이 좀 차지하는 비중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문과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능력이 좀 많이 필요한 학과인 것 같습니다. 서울권이나 이런 데 굉장히 많은 대형 오피스들이 있잖아요. 이런 오피스들을 관리하는 부동산 자산관리사가 되고 싶습니다. 국민연금과 같은 대규모 자산을 운용하는 투자기관에 들어가 부동산 투자를 담당하고 싶기 때문에 그거에 관련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의 건설을 하는 그 프로그램을 만드시는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런 비슷한 일을 하고 싶습니다.
엄청난 부자들만이 이제 재무 설계를 받는 게 아니라 재무 설계 쪽에서 일반적인 시민들도 함께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종합 자산거래소가 되고 싶습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분야를 연구하고 공부하는 부동산학과. 그 안에는 그만큼 다양한 가능성과 빛나는 꿈들이 담겨 있습니다. 부동산학과에 대한 궁금증이 많이 풀리셨나요? 생각과는 달리 부동산과 관련된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이론적으로, 실제적으로 많은 것들을 배우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선생님, 저희가 특별히 건국대 부동산학과를 찾아간 이유가 있나요? 네. 건국대 부동산학과는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부동산학과 가운데서도 1972년에 석사과정을 설립을 했고요. 부동산 전문학위를 위해서 대학원을 최초로 설립을 할 만큼 역사적으로 되게 의미 있는 학과이에요. 더불어서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국내적인 어떤 부동산 시장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중국처럼 해외 부동산 시장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게 하고 있어서 주목받고 있는 학과이기 때문에 찾아가 봤습니다. 아, 그렇군요. 의미가 크네요. 네.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역시 초대 손님이 있습니다. 네. 현재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를 재학 중인 학생을 한분 모시고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인 이영록이라고 합니다. 아, 네. 목소리도 좋고. 네, 그렇습니다. 제가 듣기로 네, 부동산학과의 학생회장이라고 들었어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심지어 학생회장까지. 네, 다 가졌네요. 그렇다면 더 많은 정보를 저희에게 알려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봐도 되겠죠? 네, 네. 하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요, 우선 부동산학과를 가야겠다라고 결심했던 때가 언제인지, 그리고 그런 결심을 하게 된 계기, 이유 같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주세요. 사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살던 동네가 신시가지 지역이어서 네. 이제 그 도시가 어떻게 개발이 되고 어떻게 성장을 해왔는지를 제가 직접 현장에서 어렸을 때부터 계속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도시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지게 되고 도시를 이루고 있는 땅 그리고 건물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싶어서 부동산학과에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 그렇군요. 네. 대학에 진학하기 전에는 부동산학과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었는지, 그리고 진학한 이후에요. 상상했던 것이랑 뭐 공부해보니까 어떤 점이 다른지도 궁금해요. 어때요? 진학하기 전부터 사실 저는 도시랑 건축 분야에 워낙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뭐 잡지나 인터넷 등을 통해서 관련 지식들은 계속 접하고 있었는데, 또 막상 부동산 학과라는 곳을 또 진학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생각했던 건축이나 개발 분야뿐만 아니라 뭐 금융, 법, 경제 등 다양한 분야를 어우르는 그런 종합학문인 것을 알았습니다. 종합학문. 그러면요. 어떤 것들, 종합학문으로서의 부동산학과는 어떤 것들을 배우는지가 궁금해져서요. 일반적인 부동산학과의 커리큘럼에 대해서 선생님 살짝만 소개해 주세요. 네. 실제로 대학이 운영하고 있는 커리큘럼은 대학마다 다르지만 공통적인 커리들이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공인중개사에 대한 네. 이야기들을 다루게 되는 부동산 마케팅이라든지 뭐 중개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게 되는 부동산 중개 및 마케팅론을 가장 먼저 배우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부동산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돈 있어야 사고 팔 수 있겠죠. 그래서 자본의 흐름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함께 공부하게 돼요. 그래서 부동산 금융론을 배우게 되고요. 그리고 그 부동산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새롭게 평가하는 것,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재평가를 시행하게 되는데, 이런 것과 관련된 자산 감정평가 이론 이런 것들을 다루게 되고요. 그리고 또 부동산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법하고 엄청 관련이 많아요. 그쵸. 그래서 네. 부동산 세제론을 함께 네. 배우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공통적인 커리큘럼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어차피 부동산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부동산 정책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 정책론을 공통적인 커리큘럼으로 좀 많이 배우는 편입니다. 네, 선생님, 그러면 부동산학과의 일반적인 배우는 것들을 쭉 들어봤는데요.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만의 커리큘럼도 또 특별히 있겠네요. 그렇죠. 궁금해집니다. 네. 처음 입학 후에는 어떤 것들을 배우는지, 그리고 학년이 올라가면서 점점 심화되는 과목들이 있잖아요. 어떤 내용들이 심화적으로 들어가는지 저희에게 좀 알려주세요. 저희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에서는 1학년으로 들어오게 되면 세부 전공보다는 부동산학 입문, 그리고 법학 개론, 경제학 원론과 같이 이제 전공 수업을 듣기 전 꼭 학생들이 갖춰야 될 그런 소양들을 갖추는 수업들을 듣게 되고요.
2학년을 진학하게 되면은 이제 세부적인 전공들을 듣게 되는데 네. 금융, 개발, 그리고 관리, 정책으로 크게 네 가지 커리큘럼이 나뉩니다. 그리고 이런 커리큘럼 말고 또 저희 과목의 특징이 있는데 저희는 이제 학예, 동계, 방학 등을 이용해서 중국으로 이제 현지 부동산 탐방을 떠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상해나 네, 북경이나 아니면 청도 같이 중국의 주요 도시들을 방문하고 현재의 부동산을 탐방함과 동시에 또 학습도 같이 하면서 의미 깊은 방학을 보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영록군 이야기 중에서 중국으로 탐방을 간다는 네, 부동산 탐방을 가는 거죠? 네, 맞습니다.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완전 좋은데요? 네. 그렇다면 이런 세계화 시대에 발맞춰서 부동산 학과를 위해서 따로 더 공부해야 되거나 신경 써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아무래도 이제 고등학생들이 진학하기 위해서 부동산학과를 진학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공부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지만 그쵸, 네. 실제로는 부동산학과에 진학하기 위해서 어차피 세계화되어지고 뭐 국제화되어지는 상황, 개방화되어지는 상황에서는 부동산학과를 진학하기 위해서 진학한 뒤에 가장 중요한 건 영어겠죠. 영어를 잘하는 게 중요하지만 우리 바로 옆에 부동산의 황금 시장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중국 시장이 있으니까 네. 중국어를 잘하는 거 준비하고 미리미리 준비해두는 게 훨씬 강력한 경쟁력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어학능력, 그렇죠? 네, 어학능력 쉽지가 빠지지 않죠. 않게 네,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계적으로 가능성이 큰 학문인 만큼요. 향후 직업 선택에 있어서도 굉장히 다양한 선택권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부동산학과에서 공부를 하면서요. 또 다른, 네, 내 안에 또 다른 적성을 찾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보통 동기나 선배 후배들은 어떤 목표와 진로 고민을 가지고 미래를 설계하고 있는가요? 부동산학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종합 학문인 만큼 실무에 진출해서도 매우 다양한 지식들을 요구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부동산 프로젝트를 하나 진행한다고 해도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동안 법이랑 금융, 뭐 경제, 건축 관련 다양한 분야가 종합되기 때문에 이제 졸업을 해서 실무에 진출하더라도 본인이 몸담고 있는 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들을 또 배우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커리어를 쌓고 있는 것 같아요. 같고요. 네. 네, 주변 사람들이 네. 그렇죠. 저는 사실은 우리 영록군의 네, 목표가 더 궁금합니다. 그렇죠, 선생님? 완전 네. 궁금한데요. 영록군의 목표 그리고 또 영록군이 어떤 분야에 중점적으로 더 공부를 하고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건축이나 도시개발 분야에 워낙 관심이 많아서 앞으로도 그런 분야로 진출을 해서 경험을 충분히 쌓은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이제 저만의 제가 기획한 개발 프로젝트를 하나 해보는 것이 제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멋있어요. 그렇죠? 네, 멋있는데요? 네, 꿈을 이야기할 때 그 설렘이 저희한테도 느껴지고 있습니다. 꼭 이룰 수 있을 거예요. 네. 네. 선생님, 그 밖에도 이 부동산학과와 관련된 다양한 직업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조금 더 소개해 주세요. 네. 네.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진출 경로는 뭐 은행이라든지 뭐 증권회사라든지 투자회사 같은 형태가 될 거고요. 그리고 자격증을 동반하는 이때 전문직도 사실 존재를 하거든요. 네. 공인중개사가 가장 대표적이 네. 되고요. 요즘에 각광받고 있는 주택관리사라든지 자산감정사라든지 뭐 자산평가사라든지 이런 형태들이 좀 진출 경로로 확보되어 있는 상태고요. 경제 일반으로 가면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건설 회사에도 좀 많이 취직을 하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뭐 부동산 관리사, 관리자 이런 형태로도 진출이 가능하고요. 요 근래에는 조금 연구직 쪽으로도 많이 진출의 경로가 열려요. 그래서 환경정책연구원이나 토지정책연구원 내지는 이제 뭐 주택정책연구원 이런 쪽으로도 많이 열리고 있어서 실제로는 다양하고 넓은 분야에 많이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죠. 네, 그렇군요. 저는 사실 부동산이라고 하면 뭐 땅, 건물 이런 부자가 되는 길 이런 생각만을 했었어요. 오, 부자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네. 네, 맞게 생각한 거네요, 그렇죠? 네. 근데 각자의 관심 분야에 따라서 정말 다양한 방면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사회에 나가 있는 부동산학과 졸업생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도 좀 궁금해지는데요. 네, 영록군의 선배들이죠? 네, 맞습니다. 네, 저희가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금융권에서 일할 때 가장 뭐 주요적으로 다루는 것들이 여신 업무가 있는데요. 여신 업무에 있어서 뭐 담보를 저희가 취득을 하게 되는데 그 담보에서 이제 부동산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배웠던 그 부동산학 수업이 그 취업을 한 후에도 실무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부동산의 가치를 판정하는 일은
그냥 단순하게 그냥 얼마다라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부분 또 미래 가치 부분 여러 가지 법적인 부분들도 반영을 해야 되는데 부동산학과에서 그런 다양한 학문들을 접했기 때문에 감정평가사에서 그 가치를 평가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부동산 하나를 지을 때까지 많은 정책적인 부분, 금융적인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공부도 열심히 해야겠지만 사교성이 좀 있고 실제 현장에 나가서 일을 하고 싶은 친구들이 지원을 한다면 본인 적성에 잘 맞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특징이 계속적으로 변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역동적인 학문입니다. 또한 사회, 경제, 법, 공학, 금융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배우는 학문이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를 배우고 싶어하는 분들에게는 좋은 학과라고 추천하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부동산학과를 졸업하고 어느덧 의젓한 사회인이 되어서 이야기를 해주는 선배들을 통해서요. 우리가 부동산학과에 대한 좀 더 생생한 정보를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영록군이 이제 3학년이죠? 네, 맞습니다. 네, 3학년이다 보니까 이런저런 기대, 걱정들이 있을 텐데요. 취업에 대해서 이제 준비를 하면서 네. 막막하거나 어려운 점은 어떤 게 있나요? 제일 먼저 막막한 점이라고 하면 이제 저희가 아무래도 워낙 방대한 분야로 진출하다 보니까 저만의 제가 진짜 원하는 적성이 뭔지 그걸 찾고 준비하는 게 아무래도 제일 어렵고 또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부동산학과 확실히 다양한 방면으로 나아가다 보니까 이런 선택의 폭이 넓다는 게 고민의 대상이 될 수도 있네요. 그렇죠. 반대로 또 사실은 선택의 폭이 넓으니까 기대할 수 있는 것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기대되는 점은 어떤 게 있나요? 기대되는 점은 이제 저만의 특성화된 전공을 갖추고 제가 원하는 분야에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제일 큰 장점인 것 같고요. 또 하나의 장점으로는 이제 제가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를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국내 부동산업계 곳곳에 선배 동문들이 많이 진출해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무에 나가기 전에 제 진로를 선택할 때나 아니면 또 실무에 나가서 제가 업무를 보면서 필요할 때 또 도움을 많이 주시기도 하기 때문에 엄청 기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영동아 학생의 말에 이제 덧붙여서 제가 부동산학과의 전망에 대해서 몇 가지를 이야기를 드릴게요.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요. 아무래도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부분이겠죠. 그래서 뉴타운 건설이라든지 행정 중심 복합도시라든지 기업 도시라든지 혁신 도시 같은 형태의 다양한 형태의 부동산 정책들이 유지되고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전문가에 대한 수요가 앞으로 계속 폭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전망이 뿌듯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되게 뿌듯하네요. 네. 자,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그 자격증과 관련된 부분인데 뭐니 뭐니 해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의 가치에 대한 재평가가 되게 중요하게 사람들에게 인식되기 때문에 자산평가사라든지 아니면 주택관리사 같은 형태의 직업에 대해서도 사람들의 수요가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고요. 네. 그리고 또 부동산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재테크 내지는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재테크와 관련해서는 부동산에 대해서 어떤 사회적이나 법률적이나 제도적이나 경제적인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재무관리자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부동산 전문가에 대한 요구가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망은 엄청 밝은 거죠. 밝은 전망. 네. 밝은 전망에 밝은 웃음을 저희가 볼 수 있었습니다. 훌륭한데요? 네, 그렇군요. 자, 이렇게요. 부동산학과란 무엇인지 또 어떤 것들을 배우며 미래에는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지까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혹시 이전부터 부동산학과에 관심을 가졌던 친구들이나 또는 이번 방송을 보면서 부동산학과에 관심을 갖게 된 친구들에게 미래 대학생들이 되는 거죠? 몇 가지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 조언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먼저 학습적인 측면에서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생각보다 경제랑 금융 관련된 수업이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학 공부를 수학 공부를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하시기를 추천드리고요. 또 기본적인 경제 관련 상식들도 갖추셔서 오시면 훨씬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이건 추천을 드리는 건데 많이 바쁘시잖아요, 고3분들. 그래도 틈틈이 경제신문은 꼭 보셨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이죠. 좋아요. 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부분의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 부동산 하면 이제 복덕방 네 약간 이런 이미지로 아, 할아버지 네, 할머니 네, 네, 가득 두고 있고 좀 약간 그런 이미지로 많이 보시는데 이제 부동산 학과는 전문 부동산 인재를 키우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복덕방이 아니라 네 금융 뭐 경제 건축 뭐 다양한 분야를 워낙 진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되게 유망한 학과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오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걱정하시는 게 앞으로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질 수도 있는데 거기가 미래가 있는 학과냐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경기가 어려울수록 그러한 어려운 경기 속에서 수익을 창출하고 또 그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동산 전문 인력의 수요는 더 많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정말 학생회장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더 유망한 학과가 될 거고 이제 부동산 학과는 이제 땅과 사람이 없어지지 않는 한 계속 존재할 겁니다. 네. 오, 멋있습니다. 명은집 이런 데 올려야 될 것 같은 분이세요. 사람과 땅이 있는 한 네. 영원한 학과다. 네, 영원한 학과니까 네. 네, 많이들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포부도 대단하고요. 밝은 미래 선생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영록군을 봐도요. 네, 저희도 뭔가 밝은 미래라는 네, 마음이 듭니다. 네. 네. 선생님께서도 마지막으로 부동산 학과를 네,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한마디를 해주실 수 있다면? 네. 과거에는 이 부동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되게 많았기 때문에 투기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동산은 이제 재테크의 수단이고 그리고 투자의 수단으로 자리 잡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워낙 많이 열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진취적인 학생이라면 가서 자기의 꿈을 확 영국군처럼 네. 펼칠 수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학과에 적합한 적성은 사실 몇 가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법하고 이게 많이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법적인 지식이나 뭐 그 법적인 판단력 이런 것들을 가진 학생이면 아주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정보 수집 능력을 갖고 있는 학생이라면 그런 쪽으로 매우 좋아하는 학생이라면 엄청난 적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두 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EBS 입시 핫라인 학과 선택 오늘 이 시간에는요. 우리의 삶과 밀접한 만큼 다방면으로 나아갈 수 있는 분야인 부동산 학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재산 부동산 그 안에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우리의 삶 전반이 들어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쩌면 이 둥근 지구 그 자체가 부동산이기 때문 아닐까요? 그럼 다음 주에도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정확하고 유익한 정보를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